자,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82회입니다. 자, 한세 문제만 더 하면 기출 문제는 분석은 다 끝났고요. 지금은 구조 역학에서 구조 기술사에서의 역학에서 구조 역학 파트에서 구조물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러한 구조물에서 C점에서의 수직 처짐을 구하는 겁니다. 부재의 단면은 원형이고요. 이 아래 일정한 전단 단속 개수는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자, 이거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정정 구조물입니다. 맞죠? 정정 구조물로서 구하고자 하는 변형을 구하고자 하는 변형을 유발하는 단위 하중을 C점에 작용시켜 단위 하중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첫 번째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유물체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A, B고요. 다시 이거는 B하고 C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반려 구할 수 있죠? 자,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에 이 부분도 봅시다. 거꾸로 합시다. 여기가 9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90kN이고요. 여기가 길이가 2m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얼마? 자,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29 180kN m. 그러면 이게 여기도 90이니까 이쪽이 90이 되죠. 여기에 x로 갑니다. 그러면 mx는 마이너스 90x가 되고 m1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 부분도 여기 90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이 90 킬로뉴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90 킬로뉴턴. 180 그대로 가니까 이 부분도 180 킬로뉴턴 m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장력은 T는 똑같습니다. 180kN m. 이 부분도 T. 따라서 여기가 X라고 하면 MX는 마이너스 90X입니다. 식의 반대방향. M1은 마이너스 X. 자, TX는 마이너스 180이죠, 그냥. 하지만 T1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부재력을 구하겠습니다. 자, 구간 구간이 나오고요. mx, m1, tx,
T1입니다. C에서 B 구간입니다. 마이너스 90, X, 마이너스 X, T는 0, 0이죠. B에서 A입니다. 마이너스 90,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80, 2입니다. 마이너스 2. 이걸로 통해서 세 번째 처짐 산정.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변형 산정 시 전단력과 충격에 의한 영향은 미미함으로 무시하고 힘 모멘트와 비틀림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C점의 수직은 0에서 2까지 2i분의 1 마이너스 90x의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90x 마이너스 x dx 플러스 0에서 6까지 2i분의 1 마이너스 90x 마이너스 x dx 플러스 0에서 6까지 gj입니다. 분의 1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 dx 는 2i분의 1 30x의 3승 0에서 2까지 플러스 2i분의 1 30x의 3승 0에서 6까지 gj1 360x 0에서 6까지 계산하면 2i분의 6720 그리고 플러스 gj는 얼마? 2160번. 자, gj는 g가 뭐라고 했어요? g는 0.42라고 했죠. j는 2i죠. 는 2i분의 9420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음과 같이 트러스인데 C집의 수직 처짐이고 부재는 원형이고 이하인은 일정하고 전단 탄성의 수는 이거다 라고 했을 때 자유밀주를 통해서 이 TX까지 구한 거 그래서 부재력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처짐을 산정할 때 전단력과 충격에 의한 영향을 무시하고 힘 모멘트와 비틀림에 의한 영향만 그래서 힘 모멘트 비틀림 이런 식으로 구하였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계속 2022년 6월 5일 The best or nothing. 안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